자, 시내리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제 뜻은? 그렇죠. 너도 되지만 너희들도 돼요. You는 한 명도 되고 여러 명도 됩니다. 오케이. In the United Stat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죠?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그렇죠. 네가 이 문장을 시작할 때 벌써 얘기했어. 하다시 두죠. 됐습니까? have가 가지고 있다. 네. 그냥 you have였으면 너는 갖고 있던데 묻고 싶으니까 이 소개들의 두를 꺼내서 do you?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white day, what's that? white day, what's that? 뜻은 white day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White Day가 뭔지 알고 있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을 근데 미국에 라고 물었으니까 이 질문을 듣는 사람 그리고 이 대답을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고 딱 반응을 봤더니 미국에 White Day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s like Valentine's Day, but it's March 14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Valentine's Day. 그것은? Valentine's Day. 같다. 그러나 그것은 3월 14일에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있는 it은 계속해서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but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이미 봤지만 이게 발렌타인 데이 같은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발렌타인 데이 같은 화이트 데이는 어떤 날이라고? 발렌타인 데이 같은 날이라고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알겠습니까? 어떤 발렌타인 데이 같은 좋아하다가 안 된다 그랬어 얘는.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이건?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죠. 그럼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뺏겼어 지자리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 March 14t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발렌타인 데이는 아 화이트 데이는 어떻니? 라는 질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like Valentine's Da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ite Day가 어떻니? 라고 물으면 되니까 like Valentine's Day 라는 대답을 듣는 질문은 됐습니까? White Day는 어때? How is White Day?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그 다음에 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는 White Day는 언제니?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이번에는 On March 14th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n? When? 지금 여기에 It is 돼 있는 거 보이죠? It is를 뭐로 바꾸면 Is it 하면 되겠죠? It이 뭐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이게 White Day가 언젠지 묻는 질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질문과 대답 한꺼번에 진행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Like Valentine's D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고? How is White Day?
How is white day? White day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오케이. 뭐 하나 빠뜨렸는데.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n is white day? 했더니 it's March 14. 뭐 하나 중요한 거 빼뜨렸는데. It's on March 14. 자, on이 있기 때문에 like가 있기 때문에 이름 씨가 다른 씨로 바뀌고 있어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얘 때문에 어떤 발렌타인데이 같은. 마찬가지 무엇 3월 14일인데 얘와 붙는 바람에 언제가 됐어요.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을 이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앞제비씨 앞에 붙이는 말.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Celebrate. 오케이. 어떻게. 그렇죠. 오케이.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일까? 미국 사람이 묻는 거죠. 이시 뭐 대시 왔으니까. White Day. 그래. 지금 White Day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축하하는지 모르니까 묻는 사람은 당연히 White Day가 없는 미국 사람이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것은 White Day 대신 왔으니까 It 대신에 White Day 넣어서 뭐라고요? Today. 그렇죠.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서 두죠. 여기 묻는 말 만들려고 바꾸고 나와 있고 그 이유는 people 앞만 길어봤자 이시겠어요? 이시면 여기에 does가 있어야죠. 얘 뜻은 s를 안 붙이고도 여럿이야. 그러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다? Day란 말이야. 그러니까 How do they celebrate White Day? How do people celebrate how? 여기에 그래서 does가 아니고 do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고.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이 뜻은? 한국에서 오직 여자아이들만 뭐? 남자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only girls가 뭐한다? give한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서도 두. 왜냐하면 only girls 오직 여자아이들 하나야 여럿이야? 그러니까 안만 길어봐도 데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o죠. 그 다음 얘는 what이죠. 그 다음 얘는 영어로 when이죠. 얘가 붙어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얘가 붙어있기 때문에 무엇 한국 어디 한국에서 무엇 발렌타인데이 언제 발렌타인데이 때 이런
무엇을 누구 아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나 어디로 바꿔주는 이런 애들을 보고 전치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In Korea. In Korea. 오늘 꼭 붙여야 돼.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And.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이 뜻은 그리고 오직 남자아이들만 여자아이들에게 준다. 사탕을 화이트 데이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오직 남자아이들이 뭐한다? 준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서 give의 뜻이 뭐니까? 주다. 주다니까.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wh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n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뜻은 흥미롭군. 미국에서 오케이. 자, interesting 앞에는 뭐가 생략됐냐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됐습니까? 그거 참 흥미롭군. It is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하다시 두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죠. 누구에게? 서로에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뭐 하나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무엇이었는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when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서희는 다음 번호가 79가 되네요. 어? 아닌데? 뭐야? 아니 서희란다. 형. 혜리지. 76. 그래. 오케이. 프린트 나올 동안 조금씩만 기다려주세요. 수고했습니다.